드디어 내렸어. 근데 시간. 택시? 인권. 어, 몰라. 어? 아. 자, 사람 초췌해진다, 이거.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가야 돼요. 괜찮아? 아이고. 이제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건 그냥 편의점 가듯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얼마?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턴마이턴. 한국 사람이요? 한국이요? 몇 살이요? 인구요? 몰라요. 잠깐만요. 호텔? 아, 호텔. 아, 뭐, 위 보고. 위, 위 already. 300? 얼마? 300 주, 300 주 가자. 300? 약간 우리 호, 호구된 것 같은데. 그냥 가자. 티코 타고 가자. 지금 빨리 샤워를 해서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. 우리 오빠는 지금 거의 뭐 올라오고 죽겠어요. 저희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지금 시키는데 먹어줬습니다. 응? 그러니까 오빠 물어보고. 네. 어, 뭔가 정말 내팔스럽다. 편집해봐. 13,000원. 맞아. 그때까지 내가 했던 숙소 중에 거의. 오빠 그 퍼킹 거기 얼마였어? 퍼킹? 어제. 아, 거기? 2만 원. 2만 원이었지. 하지만 직원은 착했어. 아, 직원은 착했지. 따뜻한 물 주면 아, 따뜻한 물 나오려나? 나는 이 일체형 이 샤워기가 너무 싫어. 머리를 무조건 감아야되나. 그러니까. 와, 평화롭다. 저기 뒤 저 히말라야인가? 필요한 물품 같은 걸 좀 사고. 아시다시피 저희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여름 옷밖에 없거든요. 신발도 심지어 여름 신발이래가지고 히말라야 등반에 필요한 뭐 스틱이라던가 풍랑 그리고 의류 신발 등을 빌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그 숙소에서 묵지는 못했어요. 만석이라 그래서 묵지는 못했는데 천사 같은 사장님께서 흔쾌히 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서 의상이랑 물품들 빌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면 포맷이 필요해요. 그래서 또 받고 간식이랑 생필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간식이나 그런 거 사고 오려고 합니다. 의류를 빌리러 왔어요. 근데 여긴 강아지 맨날 이마에다가 이런 거 찍어놓나? 가와? 갑자기 무는 거 아니겠지? 망망 가와 눈 떠봐 눈 떠봐 아고 내일 가요? 어디로 가요? 에비치 정말? 한다 그러는데 네. 아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저 그거 가봤어? 네, 그 있는데 어, 상태가 안 좋아서 어. 데뷔 트래킹이라고 옆에 한 3분만 걸어가면 있는데 그래요? 뭐 와이파이랑 네. 무릎 보호대 필수? 아, 그렇죠.
상미약 고상약. 아, 속옷도 있고 양말도 사야 돼 심지어. 어 맞네, 양말 사야 되네. 근데 지금 세탁소 같아. 하나같이 천사처럼 다 도와주시네요. 응? 안 입어봤어. 되는지 모르는데 한번 해볼까? 올라갈 때는 폴리스. 아, 폴리스. 아, 폴리스. 아, 경찰서 들어갈 뻔했네, 사진에서. 에바야. 조선족 한거 아니냐고 이거. 와중에 이목구비 뚜렷한 거 보소. 무서워. 봄이 받고 장미 대여하러 갑니다. 우리에게 맞는 장미가 있길 바라면서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와, beautiful. Hello? Hello? 신발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여하는 건데. 작아? 이거 봐. 아. 아, 발냄새. 아우, 발냄새. 양말도 근데 등산 양말이면 좀 두꺼워서 여유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, 양말 신어도 딱 맞긴 한데? 이것도? 두꺼워가지고 살만한 것 같은데? 근데 아까 가격을 아, 너무 후려치셔가지고. 네. 다 같이 사면 좀 할인해 주지 않을까? 언더 아머 입다가 형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보네. Do you have this one, my size? Your size? Yes. 어, 모자랑 약간 머리 쪽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? 필요하지? 너 이런 거 하나 써야 될걸? 한 1800이면 살 것 같기도 하고. 감이 없다, 이게 얼만지. 나는 이거. 몰라. 긴장하고 사는 거 아니야? 한짝 찾고 있어, 하지.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올려나? 모자 하나 구매했고, 내거 뭐 두 개, 그리고 양말 두 개.
바지 하나 그리고 티셔츠 하나. 아, 한 얼마? 5천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. 5천 안으로? 이거 모자랑 목 이거는 제가 산 거고요. 구매한 거고 이 바람막이 패딩이랑 바지 그리고 신발까지는 다 윈드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. 빨간색! 빨간색 너무 좋아하나?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눈만 나오게끔. 그리고 고산병 예방하려면은 귀도 막는 게 좋대요. 그래서 귀 이렇게 막고 이걸 덮어가지고 눈만 나오게 이렇게. 어때요? 괜찮아요?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잖아요. 그래서 내일 올라가는데 오늘 구매를 다 했어요. 빠트린 거 없겠지? 빠트린 거 없겠지? 없을 거야, 그렇지? 내일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서 가방을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. 여기 있는 가방. 제가 맨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킬리 가방이에요. 킬리 가방. 있는 거를 조금 더 빼고 다른 걸 추가적으로 해서 트레킹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. 소개를 할게요. 그럼 바지.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여름용 바지잖아요. 막 반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잠옷바지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바지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등산바지 이거 딱 하나만 들고 갈 거예요. 그래서 잠옷으로 입었던 이 나시 원피스는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빼고 그리고 스포츠 브라 하나 그리고 바지 반바지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반바지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. 이것도 넣고 그리고 티셔츠 지금 입는 거 하나랑 이거 그 나이키 흰색깔 이거 주구장창 입었던 거 아시죠? 이거 이렇게만 가져갈 거고 안에 혹시라도 잘 추울까 봐 레깅스 제가 챙겨온 거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레깅스까지만 가져갈 겁니다. 이렇게 그리고 원피스 원래 있었던 거 빼고 아 수건 가져가야 되나? 수건 하나 챙겨가야겠죠? 수건도 챙겨가고 바람막이까지만 딱 가져간 걸로 이렇게 요 트레킹화를 신고 갈 겁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헤드랜턴? 또 이것도 대여를 해주셨거든요. 윈드풀 사장님. 그래서 헤드랜턴 하나도 챙겨갈 거고 지금 신고 있는 양말도 좋은데 그래도 등산할 때도 양말이 필요하니까 양말은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양말 두 개도 아 근데 침낭이 고민이 많이 드는데 챙겨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혹시 몰라서 침낭을 가지고 갈 거예요. 무게가 지금 얼마나 될까 이거? 500g? 아 아니에요. 무게가 680g. 근데 이게 그냥 680이라고 들었을 때는 괜찮거든요. 근데 이게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680도 사실은 무거워. 사실은 무거운데 그래도 얼어 죽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침낭도 가지고 갈 겁니다. 이렇게 7일치 생존 물품 바다도 칼로리 제일 높은 걸로 먹었을 때 신나는 거 초코 이거? 이렇게 가자 물티슈 그리고 패드 팬티 라이너
근데 원래 제가 파우치나 세면용품을 이렇게 가져왔었어요. 근데 여기서 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차피 못 씻고 어차피 용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제껴두고 비누 하나만 가져갈 겁니다. 그래서 분필자는 다 안다는 그 비누 뷰티빨을 가져와서 머리서부터 발까지 못 닦고 얼굴이랑 손만 닦을 거예요. 일주일 동안. 또 뭐 있나? 아, 등산 스틱? 스틱도 우리 윈드풀 사장님께서 빌려주셨어요. 그래서 짝짝이지만 뭐 짝짝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다 챙기는 것 같은데? 어쨌거나? 아, 무게가... 저는 되게 무게가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을 보니까 아, 5kg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. 노포터, 노가이드 그게 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거 아시죠? 무게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긴 한데 이거를 뺄 순 없어. 그래서 다 가지고 갈 겁니다. 아, 긴장이 되네요. 근데 저랑 남자친구랑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100%가 아니에요, 진짜. 그럼 몇 퍼센트 된 것 같아? 난 60%. 그리고 남자친구 아침에 코피도 났어요. 침대에 코피 묻어있잖아. 컨디션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아,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잘하겠죠? 무사기한을 꿈꾸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가지고 갈 배낭은 무언도는 여기까지.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